9월 30일에 우리 뭐 펀드 서머셋은 이제 4월부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9월 30일에 이제 테마파크 이제 개장을 할 거고 10월 이제 중순에 이제 와지타운 개장이 되고 11월 이제 초에 이제 우리 호텔이 개장이 됩니다. 그럼 호텔이 개장이 되고 이제 등급 심사를 받고 12월 초에 이제 메리어트 호텔이 개장하면서 카지노가 개장이 됩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를 말씀을 못 드리는 건 뭐냐면은 공사는 마무리가 되는데 운영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날짜는 맞고 저희들이 지금 오늘까지도 820명입니다. 저 직원들 계속 지금 채용을 해나가고 있고 테마파크 개장이 빠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우리가 이제 호텔의 1단계 개장이 되면 2100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민들의 그 입장에서 도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카드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도 일단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뭐 도민들한테 어떤 입장을 뭐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오해하시는 분들은 신화월드는 뭐 카지노고 나머지 테마파크 호텔은 이제 부수시설이 아니냐. 저는 거꾸로죠, 이제. 이 복합 리조트에는 호텔, 마이스 시설, 팀파크, 모든 걸 갖춰놓고 그 안에 카지노는 일부 이제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복합 리조트가 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